탐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? 보나가 부탁한 차원종 잔해를 획득해온 모양이군요. 잘했어요. 이것으로 차원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차원압 저항력을 가진 장비를 만들 수 있게 됐네요. 보통 사람이 외부 차원에 들어가면 외부 차원 고유의 차원 압력 때문에 몸이 붕괴되고 말아요. 위상 능력자도 마찬가지죠. 보통 사람보다는 오래 버티겠지만 결국에는 몸이 약화되고 말아요. 하지만 이 잔해를 가공해서 당신의 장비를 코팅하면 차원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차원압 저항력을 가질 수 있어요. 이걸로 탐사의 밑준비는 끝난 셈이군요.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할 수 있겠어요. 그건 그렇고 이야기 들었어요. 당신이 보나한테 차원압력 발생 초코를 해제해달라고 부탁하셨다죠? 그랬습니다.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? 아니요. 그런 건 아니에요. 오히려 저희가 자청해서 그 작업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. 그 초코는 양심 없는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진 거니까요. 과학자가 저지른 잘못은 같은 과학자의 손으로 바로 잡아야 하겠죠.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별 말씀을요. 당신의 동료들이 착용하고 있는 초코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해제 방법을 찾아보겠어요. 그에 관해서는 걱정 마시고 당신은 탐사에 전념해 주세요. 그러죠. 그럼 우선 제 장비를 코팅할 필요가 있겠군요. 아, 하이드의 장비도 코팅을 해주는 게 좋겠군요. 하이드, 이리 나오세요. 네, 아가씨.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는 거죠? 닥터, 저를 아십니까? 당신 절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요? 네, 제게는 과거의 기억이 없습니다. 당신은 과거의 저를 알고 계신 모양이군요. 죄송하지만 제 과거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. 저는 아가씨의 비서인 하이드입니다. 과거에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. 대체 그게 무슨 소리죠? 당신은... 코팅을 부탁드립니다, 닥터. 그래야 제가 아가씨를 계속 보필할 수 있을 테니까요. 알겠어요. 코팅을 해드리죠. 하이드 씨. 반가워요. 과학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정도연이에요.